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79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강의가. 네, 참, 언제 시작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매주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79과로 마태복음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27장에 있는 62절에서부터 66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28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혀 있는 그 돌무덤을 아주 확실하게 막아놓는 그와 같은 장면이 여기 62절부터 6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이튿날, 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 그 이튿날이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가서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세 밤과 세 낮을 땅의 심장부에 가 계셔야 돼요. 그리고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수요일 날 일어나서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시간으로 수요일 날 저녁 6시경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니까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날짜는 밤부터 시작이 되니까 수요일 밤인데 수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게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6시 이후부터 목요일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날이 예비일이다. 근데 그 예비일은 안식일 전날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안식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 안식일, 그거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죠? 예, 이때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그 안식일입니다. 아, 여기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그날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수요일.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처형이 다 끝나서 그대로 두면 목요일이 되면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예비일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지키는 그러한 큰 날로 지키는 스페셜 데이, 특별한 안식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62절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왔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처형을 시켰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다 처형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인지하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 되시는 분을 처형을 시켰는데, 이분이 살아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와서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하냐면, 이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몸을 훔쳐 가지고 가서는, 이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잘못이 처음 것보다 훨씬 크게 될지 모르니까, 군사들을 좀 시켜서
파수를 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도 마음이 찜찜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파수꾼들이 예수님 그 묻혀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주변을 이제 밤새 보초를 쓰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28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27장 끝부분에 왜 이 내용을 적었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인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마태라고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영감으로 60에서 66을 꼭 적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묻혀있는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다 깨끗하게 해서 이제 뉘어놓고 그리고서는 소유주가 되는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확실히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빌라도가 군사들 시켜서 봉인을 하라 그랬어요. 봉인. 이건 옛날에 그 무덤은 이 산이 있으면은 산 그 기슭에다가 안을 이렇게 파갖고 그래갖고 요 굴려서 돌을 굴려서 이제 막아놓은 건데 이제 빌라도가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봉인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이 봉인이 찢어지면 누가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인을 이제 다 붙여놓고 그리고 밖에다가 파수꾼까지 이제 완전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도저히 예수님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돌을 큰 걸 불러다 지금 굴려다가 막아놨고 봉인을 했고 그 주변을 지금 로마의 군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이걸 뚫고 뭐 부활한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완전하게 모든 것이 밀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꼭 기록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마태의 손을 빌려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28장이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27장 맨 끝에 이런 모든 조치를 한 것을 하나하나 지금 낱낱이 그 안에 기록을 해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그날이 예비일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6시부터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또 하나 시작이 됐는데 그건 목요일 안식일이에요.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지금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온다 얘기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이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리고선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3일 밤 3일 낮을 그 안에 계셨거든요. 그 안에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두 번 있었어요. 한 안식일은 큰 날이라고 해서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 안식일의 그 안식일이고 여기 지금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한 주의 마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주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저녁부터가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그가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활의 기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이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그러한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증언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부활 기사를 읽어보면 어째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현대판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짜가 아니라 머리를 써서
논리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잘 맞춰 보면 그러면 똑같은 그런 사건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오고 간 것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 기독교의 타원이라고 했을 때 타원은 중심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가서 보시면은 뒷부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난 이 부활하고 이 두 개를 많은 장을 걸쳐서 많은 그런 그 글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 처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다 죽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활이 전제가 될 때 그때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놀라운 것과 같은 은혜의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부활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뭐 무덤에 그냥 들어가서 병을 앓다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차에 쳐서 죽는다든가 예수님이 뭐 교수형을 당해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죽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게 피를 흘려야만 그 피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죽으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되고 또 동시에 부활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내용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균형을 딱 이루고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떠받쳐주는 그와 같은 기둥 역할을 해야지 나는 십자가는 믿는데 뭐 부활은 뭐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부활할 걸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라 그랬어요. 할 일도 못하고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남들 다 놀 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당 꾸미고 이거 다 돈 들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일로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마다하지 않고 기쁨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서 희생하면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부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부활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저와 여러분 휴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졌던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몸이 홀연히 부활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휴거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우리 믿음이 이제 완전히 헛것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장 가서 보시면 그럼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게 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8장 1절 가서 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마태복음에 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돌무덤 있는 그 무덤에 이제 간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다른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구나. 또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살로메라고 한 여인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각 복음서 기자가 자기가 본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두 명이 지금 간 걸로 돼 있고 지금 여기 마가복음 가서 보니까 지금 세 명이 간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 중에 또 누가 있냐 하면은 24장 10절 가서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 1절에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부활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알렸는데 그걸 알려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요한나라고 한 사람이 또 거기 있었구나. 야고보의 어머니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적어도 대여섯 명, 그렇죠? 그 남자는 아직 안 나와요. 여자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마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뛰어갔던 것 같아요. 가서 적어도 다섯 명, 여섯 명의 그 자매님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보게 됐고 보고 나서 그거를 누구에게 이제 알려줍니까? 두 번째 이제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두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그 제자가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떤 한데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아직은 부활한 걸 알지 못해요. 누가 치웠는지 지금 알고 어디다 두었는지 그 몸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셋째 이제 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누가 더 먼저 달려갔냐?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달리기를 잘했어요. 달려갔는데 무덤에 가서 기다렸어요. 누가 올 때까지.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본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과 다른 여인들이 떠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다시 그 무덤에 왔단 말이에요. 그 무덤에 온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8절 그때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라보니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죠. 랍비여 내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내 벌을 만지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가서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아니면 야고보의 어머니 되는 그 마리아와 요한나는 자기들이 연락한 여인들과 함께 다시 와서 이번에 천사들을 보는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24장 4절 5절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리니 이렇게 나오면서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뭐로 보였어요? 남자로 보이는 겁니다. 젊은 청년으로 보여요. 그래서 천사,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여자 천사 이런 천사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젊은 남자로 나타나요. 젊은 남자로. 그래서 젊은이로 나타난 이런 천사들이 이제 보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두 번째 가면서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역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가서 보세요.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는 발을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거든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안에 압축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천사들과 이제 만남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40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열흘 동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에 기다리다가 성령님의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한 그런 사실을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절대 확실하다. 영어로 infallibl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nfallible. 이건 절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절대 확실하다. 뭐가 절대 확실하냐. 실제 몸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 찾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찾기에 현안이 된 병사들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그 부활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열두 사도와 또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 외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적어도 500명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려면 예수님의 몸을 누가 훔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훔쳐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로마 군인들이 지금 보초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몸을 훔쳐갑니까? 불가능하죠. 봉인을 쳐놨어요. 이 봉인을 어떻게 떼냔 말이에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여자들 가서 이렇게 돌을 굴려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또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몸을 훔쳐갔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 그 다음에 로마 정부는 큰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몸을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체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체로 부활했다. 예. 영체로 부활한 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4장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보라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십자가에 나가 달릴 때 사람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이 못 박힌 내 손에 그 자국에다 이걸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실질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지 영체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실질적인 몸이 변화돼서 부활되는 걸 믿는 거지 영체로 부활되는 거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믿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몸이 진짜로 부활해서 진짜 몸이 되는 걸 믿는 겁니다. 예.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갖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쑥 지나가면 저 벽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원하면 여기서 미국에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몸을 갖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이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드시고 말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몸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자신의 그 부활을 실질적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웬만하면 영어를 읽지 않는데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many infallible proof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infallible proof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다 아니다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진실이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를 절대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들로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infallible이라고 한 단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이 절대 무오하다 얘기할 때 infallible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infallible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해서 절대 확실. 근데 이게 개역 성경을 읽으면 뭐로 돼 있어요? 그냥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 확실하고 그냥 확실한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절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거를 infallible proof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나 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살과 뼈가 있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살과 뼈가 있는 영체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할 걸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내게 손대지 말라 그러죠. 순식간에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는 발을 만져도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계신 여기 하늘을 가서 보시면 첫째 하늘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하는 이런 공기가 있는 대기가 있고 그렇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걸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하늘은 이 온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스페이스가 둘째 공간이에요. 둘째 공간.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난 데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채 한 시간이 안 걸릴 정도 지금 그 시간에 다녀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빛의 속도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가 날아가고 할 때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주 공간, 둘째 하늘이 얼마나 큰지 1광년, 2광년, 3광년 이렇게 가도 끝이 없고 사람으로서는 측량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스페이스예요. 그런 스페이스를 우리가 원하면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 셋째, 넷째로는 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을 감출 수도 있어요. 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보고는 실망해갖고 이제 다 틀렸구나 하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선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어느 한 형제님에게 아주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형제님에게 아유 형제님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고 하는데 이 땅에 정의가 정말 강같이 흐르고 하는 그런 땅이 이제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가 온 우주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 형제님이 이제 우리가 화성도 정복하고 목성도 정복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제 그런 때가 임하겠군요. 그리고 제게 문자 답이 왔어요.
아, 진짜요? 순식간에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해요. 무당한테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병 안 걸리게 해달라고. 맞습니까? 구타죠? 병 걸리면 구타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잡신도 고칠 수 있어요, 병을. 잡신도 사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70, 80대면 죽게 마련이에요. 맞습니까? 그 이후에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돼서 영원토록 영화로운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천금, 만금을 갖고 있어도 황금을 지고 이 다음에 죽는다고 해도 가봐야 어떻게 돼요? 펄펄 타는 그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옥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유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혼이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예. 또 배우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눈이 보지 못했고 귀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며 이 온 우주 공간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이거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증하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첫째, 최후의 심판 이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약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불호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펄펄 끓는 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실 때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상태가 돼버리면 그 이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건희 회장이 몇 조 원을 갖고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고 했다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이 그냥 죽어서 이제 가는데 금덩어리랑 엄청나게 져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 날아가는 그 길에. 아니 왜 이렇게 이건 무거운 걸 지고 오냐 그랬더니 이게 지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거다. 그 얘기했더니 여기 이게 널려있는 게 금입니다. 뭘 그걸 예, 지고 오냐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 사역, 피를 흘리시면서 완전히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사역,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저 내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할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회개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쭉 스캔하시고 스캔을 쭉 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 쫙 하고 회개보고가 돼서 나온다니까요. 그 앞에 서는 것은 무섭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줄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종이 이렇게 불에다 가져다 대면 종이가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이렇게 가서 서게 되면 말 그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덜 당하시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도 보고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의 그 사역의 그 결과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서 벌렁하고 누워 계시고 3일 지났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 신앙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처니, 공자니, 마호메드니, 뭐 조로아스터니, 뭐 니체라는 철학자니, 버트랜드 러셀이니 뭐 그런 멋있게 쓰고 해서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 부인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도 부인했어요. 예, 찰스 다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부인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무덤은 다 무덤 속에 사람들 가 있거든요. 몸이. 왜 그래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공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신뢰를 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네. 이 무덤 속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일어나신 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계신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분을 너희가 왜 여기서 찾느냐? 믿습니까? 예, 살아계신 분을 왜 너희가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께서 갈릴리에 가시니까 빨리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살아계신 그분을 왜 무덤 속에서 찾느냐? 공자니 마호메트니 다 뭘 자랑해요? 큰 무덤을 자랑하거든요. 우리 예, 이 종교를 창시한 분이 무덤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활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에 가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소유주가 돌을 굴려다 막아놨다. 봉인을 쳐놨다. 파수꾼을 세워놨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걸 아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왜 너희가 살아계신 분을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천사들의 음성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와서 그분의 발에 이제 손을 댄 대목이 이제 9절에 나오죠. 예수님 그 사이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양식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가셔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다시 내려오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5절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알려지면 곤란해지니까 뇌물을 써서 그래서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총독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희는 안전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15절 끝에 가니까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이 AD 60년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AD 3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그 말이 퍼지고 퍼져갖고 이날까지 그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너무나 예, 확고하고 또 여기다 이제 뇌물 받은 이런 사실까지 확고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뇌물 받아서 입을 막아놨던 사실이 30년 동안이나 퍼지고 퍼져갖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천사는 베드로에게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줄 아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는 예수님의 형제 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처음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아마 그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서 예수님께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5장 읽을 때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나타나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회의를 관장해서 주관하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장쯤 되는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서 베드로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누가 판결을 내려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를 전체를 주관하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온다.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16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두 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도마라고 한 사람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건 믿을 수 없다. 그 얘기하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어디에, 거기에 나오니까 26절에 20절, 20장 26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제가 꼭 문자나 보낼 때 샬롬 하죠. 샬롬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해요. 샬롬. 예수 믿으면 만나면 샬롬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벌벌 떨고 예. 이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벌벌 떨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갈 때가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 갈 때가. 갈 때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평안이 없어서 벌벌 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므로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 이게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도마는 이때 믿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해? 나의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이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예요.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가 우리말로 도마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읽을 때 이게 토마스가, 아 이게 도마구나. 모르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도마가 또 무슨 D-O-M-A를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토마스입니다. 예, 네, 여기 토마스. 예, 네, 그래서 도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고 전승에 따르면 인도에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례 그와 같은 길을 행하면서 인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그와 같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이것만 에센스로 딱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적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고 또 믿고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이 일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1장에 가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특별히 가장 침체가 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를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대목이 2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하는데 부인한 거 맞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세 번 부인하는데 여기 15절 가서 21절부터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 물고기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이 물고기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시죠. 시몬의 아들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어떤 게 올바른 것이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부활 사건을 목격한 그 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성경적인 교회 지금도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어휴 그거 그런 거 가져다 주고 그러면 이거 교회 이단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진짜 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담대하게 가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주시면 돼요. 무슨 사람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이사야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콧구멍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떠나가면 그는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 그대로, 우리의 믿음 적은 쪽지 있잖아요. 가서 나눠주시고 성경적인 교회 나눠주시고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세 번을 그대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소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18부터 20이 내용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위임이다 얘기해요. 대위임, 커다란 위임의 말씀이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걸로 아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을 가지고 침례를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이 이름이 따로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들 이름이 예수니까 아 이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이게 저주받을 이단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인격,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인격을 걸고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 19절, 20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르침이 없으면 열심을 내게 되거든요. 열심, 헛열심을 내게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헛된 열심에 빠져 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겠거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 일을 너가 하고 있다 하고 고개를 흔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하려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세상의 끝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마태복음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마태복음 강의를 이제 다 마치게 되었는데 약 79번 시간을 가졌어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라고는 창을 통해서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만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은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요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79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79시간을 투자했다니까 여기에. 달라져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강해를 또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공관복음 강해를 지금 한 겁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요약해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공부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로마서 공부하고,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많이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